동영 바다 내용과 뒤엉킨 편백나무 향기를 따라가면 만날 수 있는 미륵산의 푸른숲. 이 푸른 숲길을 따라 걷다 보니 어느새 행복을 알게 되었다는 부부. 편백나무 숲을 지키는 길덕한 씨와 이명순 씨 부부를 만나봅니다. 서울에서 무려 6시간. 동양의 나폴리 통영에 자리 잡고 있다는 편백나무 숲 농원. 따뜻한 날씨에 옷을 갈아입은 알록달록한 꽃들이 가장 먼저 인사를 건네는 이곳. 매일 아침 편백나무 숲으로 출근한다는 숲의 주인 길덕한 씨 부부. 부부는 오늘도 숲속에서 하루를 맞이한다. 아, 여기가 이제 편백나무 숲길인데요. 편백나무가 있던 곳이 아니고 원래 이제 키위나무 농장이었어요. 키위 농장이었었는데 그 이제 편백나무가 이제 뭐 아토피라든가 비염에 이렇게 그 좋다는 얘기를 듣고 한 거의 저희가 한 7, 8년 전서부터 이 편백나무를 심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심어서 이렇게 체험을 할 수 있게끔 조성을 해놓은 거죠. 무려 3,500여 평에 달하는 숲을 매일 돌봐야 하지만 이슬을 머금은 숲속을 맨발로 거닐다 보면 철로 여유로워진다. 맨발로 숲속을 안방처럼 오가는데 나무의 옹이를 잘라주거나 잡초를 치우는 등 신경 써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매일같이 숲을 돌보기 시작한 지 어느새 약 20년. 그만큼 부부에게 편백나무 숲은 특별한 공간이다. 보천에서 나고 자란 길덕한 씨는 1997년 어릴 적부터 오가던 통영에 자리를 잡았다. 키위 농장을 시작으로 몇 번의 사업 실패를 거치고 우연히 편백나무 덕에 피부 질환이 개선되면서 편백나무를 심기 시작했다고. 이렇게 막상 만들어서 맨발로 걸어보니까 정말 촉촉하고 발에 흙도 안 묻어서 좋고, 예, 건강에도 좋고 뭐 일석삼조죠. 아기가 우리가 막내가 그때 3살이었거든요. 그때는 혼자 와서 다 결정을 지어놓고 올라와서 내려 이제 다 준비해놨다 하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살 거냐고. 근데 그냥 이렇게 이제 나무 심고 관리하고 이제 정이 들은 거죠. 여기가 제2의 우리 아저씨 고향. 가끔 숲은 뜻밖의 선물도 내어준다. 살도 만나. 나는 쉬어서. 산림 테라피스트이자 숲 해설가이기도 한 길덕한 씨와 아내는 숲에 대한 열정과 남다른 노력으로 지금의 숲을 일궈냈다고. 매일 아침 일을 끝내고 나면 부부가 함께 숲에서 하늘을 마주하는 이 시간이 숲이 주는 최고의 선물이다. 진짜 천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천국 같은 느낌이 들더라. 여기 와서 눕기만 하면, 그리고 눈을 감고 가만히 계시면 정말 예쁜 새들이 많이 울어요. 새소리를 들을 수 있을 거예요. 부부의 안식처인 이 숲에 편백나무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나무를 만날 수 있는데 제철마다 열매를 맺은 나무도 여럿이다.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건 약재왕이라 불리는 비파. 남해안에서만 볼 수 있는 이 특별한 열매가 길덕한 씨 숲에서는 흔하다. 자, 우리 피디님 하나 입에다 넣어봐. 너무 맛있죠? 오전 준비가 끝나고 더운 해가 숲의 정수리에 자리를 잡으면 부부는 손님들을 맞이할 준비로 또다시 바빠진다. 도시의 번잡함과 현실의 고민을 뒤로하고 이곳을 찾는 사람들. 잠깐이라도 여유를 누리고 싶은 것이 숲을 찾는 이들의 작은 바람. 하루 평균 100여 명이 찾는다는 숲. 숲을 찾은 손님들은 먼저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피톤치드 에어샤워와 족욕을 마친 후 비로소 숲으로 입장할 수 있다. 숲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피로가 가시는 것 같은 기분인데. 하나, 둘. 잠시 시름을 잊고 숲의 기운에 흠뻑 취하는 사람들. 피부 질환과 면역력 향상, 스트레스 해소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편백나무. 바람소리와 나뭇잎 소리만이 가득한 고요하고 평화로운 숲길 사이를 맨발로 걷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해소되는 스트레스. 나 사진 찍어줘.
옛날에 뭐 어릴 때 생각나고 몇십 년 전이지만은 시골에서 맨발로 뛰는 생각나고 지금 뭐 그러니까 건강한 느낌이 들고 맨발로 걷는 것이 아주 건강에 좋은 것 같아요. 산으로 둘러 뛰어다니던 옛 추억을 되새겨보는 어르신부터 미세먼지 때문에 야외 활동은 꿈도 못 꾸는 어린아이들까지 여기선 모두 숲의 일부다. 도시의 숙박에서 벗어나 간만에 숲에서 자유를 즐겨보는데 부담은 덜고 마음 편히 숲에서 쉬어갈 수 있도록 있는 그대로의 숲을 내어준 길덕한 씨 부부. 시간이 얼마나 흐르든 일이 얼마나 많든 이곳에서만큼은 잠시 시간이 멈춘 듯 자연에 온몸을 맡기는 사람들. 편백나무 숲 너머의 바닷소리에 귀 기울이면 색다른 기분을 느낄 수 있다고. 한편 손님들이 숲속에서 휴식을 취하는 사이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정신없이 바쁜 길덕한 씨. 사람들 소품 챙기랴 손님들 질문 받아주랴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란 하루다. 손님들이 돌아가고 난 후 온실의 묘목들을 살펴보는데 이 숲을 더욱 싱그럽게 해줄 나무들을 자식끼리듯 소중하게 다루는 두 사람. 두 사람이 꿈꾸는 숲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도심에서 여러 가지 쌓였던 뭐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기 와서 다 풀고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이렇게 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만들어 놓는 게 향후 동양 편백나무 숲의 느린 시간을 닮은 길덕한 이명선 씨 부부. 앞으로도 소중한 편백나무 숲의 지킴이가 되어주길 바랄게요.